위로 올렸다 내리기 어깨 이완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양팔을 내린 자세에서 양쪽 어깨를 위로 올려 약 5초 후에 내리는 운동입니다. 양쪽 어깨를 최대한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승모근, 견갑거근 등이 강화됩니다. 앞뒤로 돌리기 어깨 이완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양팔을 내린 자세에서 양쪽 어깨를 앞쪽으로 두 번 돌리고 약 2초 후에 뒤쪽으로 두 번 돌리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. 어깨 관절을 최대한 크게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총 15회에서 20회 반복하면 승모근, 대흉근, 능형근 등이 강화됩니다. 팔 벌렸다 모으기 어깨 신장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양팔을 90도 접어 양팔 벌려 약 5초 후에 모아주는 운동입니다. 양팔을 최대한 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대흉근, 소원근 등이 강화됩니다. 팔 벌렸다 모으기 어깨 신장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팔을 내린 자세에서 양팔을 최대한 뒤로 벌려 약 5초 후에 모아주는 운동입니다. 양팔을 최대한 뒤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대흉근, 상완 이두근 등이 강화됩니다. 올려 옆으로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양손을 깍지 낀 자세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약 5초 후 깍지를 풀며 양팔을 좌우측으로 내리는 운동입니다. 양팔을 올릴 때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죠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삼각근, 극하근, 하승모근 등이 강화됩니다. 앞으로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한 팔을 앞쪽으로 들어올려 약 5초 후에 내리는 운동입니다. 팔을 최대한 뒤로 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삼각근, 극하근, 하승모근 등이 강화됩니다. 한팔 90도 꺾어 반대 손으로 밀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한 팔을 90도 들어올려 반대 손으로 손바닥을 밀어 약 5초 후에 내리는 운동입니다. 90도 접힌 팔을 최대한 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대흉근, 전거근 등이 강화됩니다. 올렸다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양손을 어깨 위에 대고 팔꿈치를 위로 올려 약 5초 후에 아래쪽으로 끌어당겨 약 5초 후에 내리는 운동입니다. 팔을 위아래로 최대한 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전삼각근, 하승모근, 광배근 등이 강화됩니다. 팔꿈치 밀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손을 반대 방향 어깨에 올려 손으로 팔꿈치를 밀어 약 5초 후에 펴주는 운동입니다. 팔꿈치를 최대한 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극하근, 하승모근, 광배근 등이 강화됩니다. 팔목 잡아 당기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양팔을 등 뒤로 하여 한쪽 팔목 잡아 당겨 약 5초 후에 내리는 운동입니다. 팔목 잡힌 팔을 최대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
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완 이두근, 5회 완근 등이 강화됩니다. 깍지 끼고 당기기 어깨 신장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양팔을 등 뒤에서 위아래 방향으로 손잡고 당겨서 약 5초 후에 펴주는 운동입니다. 최대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하죠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대흉근, 상완 이두근, 5회 반근 등이 강화됩니다. 한쪽으로 당기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.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한 팔을 머리 뒤로 넘기고 반대 손으로 잡아당겨 약 5초 후에 내리는 운동입니다. 최대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하죠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하승모근, 광배근 등이 강화됩니다. 올렸다 밀며 내리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. 서서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손바닥을 벽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여 최대한 올려서 약 5초 후 벽을 밀며 아래로 내리는 운동입니다. 손을 최대한 올려서 어깨 관절을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삼각근, 하승모근 등이 강화됩니다. 상체 앞으로 밀어틀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.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똑바로 선 자세에서 벽에 한 팔을 기대어 밀고 어깨를 틀어 약 5초 후에 펴주는 운동입니다. 최대한 어깨를 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대흉근, 상완 이두근, 전 삼각근 등이 강화됩니다. 무릎 굽히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.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 곧게 편 자세에서 양손을 등 뒤로 올려놓고 무릎을 굽혀 약 5초 후에 펴주는 운동입니다. 어깨 관절을 최대한 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대흉근, 소원근 등이 강화됩니다. 양손 짚고 상체 앞으로 밀기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.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 양손 벽을 잡은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밀어 약 5초 후에 펴주는 운동입니다. 상체를 벽 쪽으로 최대한 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대흉근, 광배근 등이 강화됩니다.